진짜 씻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레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팁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내 사진이 너무 평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초점도 잘 맞았고 노출도 잘 맞았고 구도도 어느 정도 잘 맞은 것 같은데 사진이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팁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 첫 번째는 바로 로우 포맷으로 촬영해보는 겁니다.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색감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데, 색감 작업을 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색감으로 조금 더 표현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부합하게,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색감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JPG로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 포맷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로우 포맷으로 색감 작업을 했을 때 색감 작업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고, 보정을 했을 때 이미지의 손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로우 포맷 파일로 촬영을 해서 보정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촬영을 할 때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색깔 그리고 실제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는 뭐 컬러 그레이딩 이런 작업이 별도로 필요 없을 텐데,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조금 더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로우 포맷 파일로 촬영을 해서 그 위에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색감을 좀 더 입혀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더 맞게 색감 작업을 해서 표현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진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 원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깔로부터 얻는 그런 감동, 느낌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색감, 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색감을 입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색감 작업을 로우 포맷 파일로 촬영한 데이터 위에 한번 입혀보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우 포맷 파일로 촬영하고 데이터를 보정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내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팁 두 번째는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라고 하니까 무슨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이런 주제로 사진을 찍어야지, 이런 주제로 뭔가 표현을 해봐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미지를 촬영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왜 촬영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퇴근하다가 노을 진 모습을 봤는데 이 노을의 색깔이 너무 예뻤다든지, 아니면 모델 사진을 찍는데 미소가 되게 아름다웠다든지, 제품 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제품이 가진 색감 아니면 재질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든지,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촬영하고자 하는 이유를 생각했을 때 그 주제에 맞게 주제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노을을 촬영을 했다고 했을 때는 노을의 색깔을 주로 촬영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노을과 어우러진 다른 배경을 함께 촬영하고자 하는 것인지, 노을은 그냥 배경일 뿐이고 거기에 어우러져서 다른 어떤 인물들의 모습을 주로 담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주제로 정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을 하시고 보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주제를 생각을 해보고 한번 촬영을 하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앞에 나타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당장 촬영을 해보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웃포커싱을 많이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색에 의한 대비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주제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어떤 비네팅이나 아니면 보정을 통해서 주변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흑백으로 표현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촬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 볼 팁은 바로 앵글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또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어떤 좋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또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건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새벽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은하수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좋다 라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앵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한 자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앵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감동은 덜한 편인데, 이 앵글을 로우 앵글, 아예 바닥으로 내려보거나 아니면 하이 앵글, 아니면 더 높게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해보면 평소에는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미지, 그 앵글로부터 얻어지는 감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감을 줄 수 있고, 아마 그런 사진들은 내가 찍은 사진을 다시 봐도 아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로우 앵글로 촬영하는 게 번거롭고 좀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볼까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고생을 한 만큼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더 좋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번 감수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염두에 둬야 할 팁 네 번째는 바로 관찰입니다. 두 번째, 주제와 좀 더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물, 배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뭐 앵글을 좀 많이 바꿔본다든지 주변을 많이 관찰해보고 뭐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위치를 옮겨본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관광지에 갔다면 똑같은 장소에서 어느 관광객이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하지 마시고 뭐 주변을 좀 돌아다녀 보면서 현장의 분위기 를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만큼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다섯 번째 팁은 바로 감상이에요. 뭐 사진을 촬영을 주로 해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뭐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찍는 방법, 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가 생각해내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찍어놓은 사진 혹은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아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구나, 아 이런 색감 작업도 하는구나, 이런 앵글로도 촬영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촬영 기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한번 연습해 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 같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넓게 퍼뜨려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느낌을 받게 하는, 좋은 영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팔로우를 한 다음에 그분들의 사진을 참고해서 나도 한번 사진을 촬영해보면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팁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 요즘도 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간혹 그러기도 하는데, 사진을 찍는 것 대신에 인터넷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비교 글만 본다거나 아니면 리뷰만
집중해서 보면서 아 이런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사진을 찍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이런 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런 식으로 사진을 촬영해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진에 관한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모든 지식을 내가 실제로 습득을 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몇 컷씩이라도 일주일에 몇 컷씩이라도 반드시 촬영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촬영을 하여튼 많이 해서 컨텐츠 제작을 많이 해보는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더라도 아니면 이와 비슷한 영상을 보신 분들이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제로 촬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연습하고 생각하고 구현해보고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5가지 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도 많이 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